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뉴스냐면,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자녀에게 받은 메시지예요. 바로, 누군가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전화기가 고장났으니까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피싱은요, 카카오톡 그리고 문자로 많이 당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카카오톡을 도용당하지 않도록 2단계 인증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쉬운 디지털 구독하시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카카오톡 아이디와 다음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통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톡 2단계, 안전하게 2단계까지 등록하는 방법을 바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럼 카카오톡을 열어주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톱니바퀴 버튼, 세팅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체 설정으로 갑니다. 개인 보안을 눌러주세요. 네, 카카오 계정을 눌러주세요. 2단계 인증 등록해주세요. 보이시죠? 이걸 눌러보세요.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2단계 인증을 꼭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전 사용하기를 눌러볼게요. 네, 다음 아이디 통합하기를 눌러주세요. 자, 이제 다음 아이디가 있으신 분과 카카오톡 아이디를 통합하겠습니다. 시작하기를 누르세요. 다음 아이디를 눌러주세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필수만 동의할게요. 그리고 동의를 눌러주세요. 네, 카카오 계정으로 통합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네,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서비스로 돌아가기를 눌러볼게요. 다음 아이디와 카카오 계정 통합하기를 끝냈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또 따라 해주세요. 2단계 인증 등록해주세요를 또 누르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를 또 눌러주세요. 확인.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를 누를게요. 전화번호 인증을 한번 해볼게요. 전화번호 인증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인증번호 도착한 거 써주시고요. 인증번호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비상 연락용 이메일을 등록해주세요. 등록할게요. 자, 이렇게 이메일 주소를 써주시고 인증 요청을 눌러주세요. 이메일로 도착한 인증번호를 넣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카카오 계정 연락처 등록 알림이 왔습니다. 네, 비상 연락용 이메일을 등록했고요.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람이 또 오죠. 여러분, 이렇게 2단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2단계 인증은요, 첫 번째 문자로 인증을 했고, 이메일로 인증을 했는데, 내 카톡 아이디가 안전하겠죠? 여러분, 요즘 카카오톡 해커들이 정말 많거든요? 꼭 이렇게 2단계 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카톡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쉬운 디지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